네, 오늘 섹터 톡에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정말로 좀 한번 깊이 있게 그 내용이나 향후 주가나 아니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직접 딜링룸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님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미주은행의 변정규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몇 달 전부터 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네, 말도 많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실적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주가도 올랐고. 우리는 안 그랬지만 말이 많았지만 탈만 예.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뭐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좀 약해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잭슨홀 미팅 결과를 보신 상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뭐 그 대부분의 그 언론사들이나 시장에서 네. 그 평가들이 굉장히 완화적인 기조로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주요 언론사에서 이제 우버 루스 초완화적이다. 예. 우버 도비시 초완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예,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대사들을 많이 썼고요.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의 그런 그 멘트가 이제 연설이 많이 이제 의도한 대로 잘 먹혀들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그 뭐 파월 의장이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소위 해서 레토릭이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팩트 자체가 시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좀 이따가 저희가 뭐 시사점하고 네네. 이제 그 연설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볼 텐데요.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보면은 특히나 이번에 포커스를 삼은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이죠. 네네. 두 가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보심을 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연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런 도표들이나 아니면은 문장들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특히나 고용 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고용이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지금 3개월째 계속 어느 정도 약 80만 명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요새 굉장히 그 화두 아닙니까? 예. 숫자가 높게 나오죠. 네. 예,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그 M2 이제 그 광의의 그 유동성 M2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그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연준이 사용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예, CPI 말고 PCE를 쓰잖아요. PCE도 지금 뭐 3%대 후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에 맞춰서 파월 의장은 이제 많은 도표를 예, 사용해서 이제 도표를 갖다가 7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7개 중에서 거의 6개가 이제 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본다면 완화적인 기조가 이렇게 많이 느껴졌던 예, 그런 연설문이었고요. 이제 어차피 역사의 한 그 페이지가 이제 벌써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이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서 테이퍼링으로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테이퍼링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말까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이제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하고 연결해서 이걸 긴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테이퍼링이지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얘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진짜로 좋아하지면 할 테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건데. 맞습니다. 지금 상무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됐던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이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제가 생각의 이슈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실제로 높잖아요. 높은데 지금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이건 일시적이다. 네. 이런 얘기고 상무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글쎄요. 그 도표도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다 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이따 같이 네. 보시겠지만 네. 이제 항상 그 보여주시죠. 한번 네. 볼까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네. 보겠지만 일단은 그 시사점을 한번 보시죠. 우선 네. 한 세 가지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네. 이제 세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그 연설문에서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그 느낀 시사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은 많이 회복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죠. 이제 수치로 한 명이 났으니까 그렇지만 완전 고용에 미달한다. 또한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미달은 했지만 좀 있으면 많이 더 많이 회복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많이 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그 하반기에 중지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사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PCE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지만 연준은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섯 가지 도표를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이제 그 이유를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테이퍼링이 연내 시작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제 테이퍼링이 연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주식시장은 좀 내려갈 거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 그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 연준 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테이퍼링의 시기와 금리 인상, 예, 긴축의 시기는 좀 다르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연결짓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렇지. 친절하게 이렇게 그렇지.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물론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이런 정책이 되겠지만 그것을 단행을 했을 때는 또한 연설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심각하게 경기가 또 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희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번 주 그 인상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상을 할 때 장단점, 그다음에 안 했을 때 장단점 그렇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파월 의장은 예를 들면은 저금리 그리고 경기 부양 이라는 카드를 지속해서 이제 들게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무서운 것이냐. 경기 침체, 그리고 저물가에서 허덕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시면 뭐 유럽도 그렇고, 이번에 요새 일본도 경기 침체와 저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유지해서 그것을 선택하겠다. 정책적인 선택인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